겨울에 저한테 촉촉함을 이만큼 줄 수 있는 미스트류는 이게 뭐예요? 안녕하세요. 비난찜의 찜입니다. 여러분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스킨푸드 어디까지 써봤니? 저 스킨푸드를 제 또래는 스킨푸드의 흥망성 쇠흥 다 보셨을 거예요. 예전에 스킨푸드가 어디에 있었냐면 홍대에 지금 이니스프리가 있는 자리였는데 거기에 스킨푸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자주 손쉽게 가서 살 수도 있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스킨푸드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다시 대단해진 우리의 스킨푸드 어디까지 써봤니 스킨푸드 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. 굉장히 오래간만에 저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어요. 다시 만나게 된 거 바로 짜잔 스킨푸드 판테토닉 워터 파슬리 클리어 패드. 어, 내 얼굴만 하네. 다시 만난 저의 스킨푸드는요 와 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. 뭐가 너무너무 좋았느냐, 판토텐산이 함유된 자연의 미나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원단의 결이 더 살아있는 내추럴 패드가 피지와 각질을 정돈해주는 클리어 패드다. 아니 피지랑 각질을 정리해준다며. 무슨 소리야, 피부 결까지 정리해줘요. 피부를 정말 빠르게 진정시켜줬어요. 다른 진정 패드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저는 이 제품이 저한테 있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맞았던 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원단이에요. 이거를 무슨 몇 장까지 찢어봤냐 하면은 뭐 더 만지려본 후 계시겠지만 제 원단을요 찍고 또 찢어서 얼굴에 붙여도요 계속 얼굴이 촉촉한 거예요. 마스크팩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얼굴의 진정도 빠르고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 그리고 그걸 또 걷어내서 짜잖아요. 또 에센스가 또 나오는 거야. 제가 환절기면 얼굴이 좀 울긋불긋해지고 플러스 입술이 자주 트는 편인데 입술에도 간단하게 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. 플러스 이걸 한번 다 걷어내고 나서 얼굴에 또 찹찹찹찹찹찹 해주고 짜도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베스트 찜이 라이팅. 이번 겨울을 행복하게, 이번 겨울을 좀 더 촉촉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던 스킨푸드 로얄하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크림 미스트. 저는 스킨 대신에 미스트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데요, 얘는 정말 꾸준히 집이랑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폴리스 미스트입니다. 미스트 매니아예요. 지금도 여기 보이는 미스트만 해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정말 두 가지 제품을 잘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두 개 제품 모두의 특징이 뭐냐? 2층이에요. 그리고 크림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스킨 토너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미스트가 더 편해요. 이게 딱 한번 싹 흔들어서 끝! 너무 편하지 않아요? 거기에다가 프로폴리스는 건성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가을에서 겨울 시즌에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. 더 좋은 이유는 겨울에 저한테 촉촉함을 이만큼 줄 수 있는 미스트류는 프로폴리스 라인 쪽이 되게 우수하거든요. 끈적이지 않고 보습력이 짱짱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. 찜이 라이팅! 얘는 말모 말해 뭐해 정말 스킨푸드 로얄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 맑은 투명함으로 뚜루루 흐르는데 흐르자마자 느껴지는 그 꿀뚝뚝 떨어지는 보습감을 피부에서 바로 느낄 수 있어요. 미니어처도 받아서 한번 같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저의 추억의 아이템입니다. 피부 깊은 보습감은 정말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. 촉촉해요, 잘 먹어요, 그게 딱 느껴져 버리니까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. 대학생 때부터 알았어요. 다시 돌아왔어요. 보습 에센스에 있어서는 얘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. 확실히 이 제품이 좋은 게 이게 보실래요? 잘 흘러내려요. 대신에 이만큼 이거를 바르고 나면 속 보습감이 굉장히 짱짱해지고 쫙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.
보이시죠? 바른 쪽, 안 바른 쪽. 딱 지금 보기만 해도 얘는 이 촉촉함이 바로 보여지잖아요. 속 수분도 잡아지고 속 건조가 확실히 딱 줄어든 느낌을 바르자마자 느껴져요. 찌미 라이팅! 여기서 진짜 같이 썼을 때 더 대박 좋아. 크림! 띠링! 이거는 사실 크림류가 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정도로 정말 꾸덕한데 꾸덕 플러스 살짝 부드러운 느낌의 제형이에요. 이 제형감이 조금 탄탄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촘촘 밀착 텍스처래요. 그러다 보니 소량만으로도 밀착감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. 예전에야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그냥 좋아서 썼는데 이제는 알고 쓰니까 두 배 좋더라고요. 찌미 라이팅! 요새는 라인 묶어서 잘 안 사용하잖아요. 근데 얘는 정말 라인을 묶어서 사용해야 내 피부가 더 좋아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프로폴리스 라인이었어요. 이 프로폴리스 라인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. 스킨푸드가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정말 잘 연구를 했다는 게 프로폴리스가 꿀에서 꿀, 허니, 벌 아시죠? 블랙비 프로폴리스예요. 자, 72시간 동안 유산균 발효. 또 이게 발효를 해야 뭔가 좀 더 장벽에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. 거기에 장벽을 더, 내 피부 장벽을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7일 동안 저온 온기에 숙성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공부하고 정말 자연에서 오는 성분을 사람한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저는 스킨푸드 너무 정말 좋아합니다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속 당김을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. 건성이라 이런저런 앰플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정말 히터 속에서 내 피부를 좀 더 보습감을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이만한 게 없어요. 저같이 건성인 분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지성 분들한테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제품. 이번 계절이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날은 날이 너무너무 좋아. 그래서 조금만 리치한 걸 발라주면 얼굴이 답답해요. 근데 또 어느 날은 날이 갑자기 너무 흐려. 비와 눈와 난리 법석이에요. 외부 환경 때문에 무너진 피부 컨디션을 좀 잘 채워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잘 사용했습니다. 자, 마지막에는 이거는 선택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호호바 오일이나 이건 스쿠알란 오일이에요. 이 두 가지를 좀 손바닥에 이렇게 잘 비벼서 착 흡수를 해줬더니 더 나은 그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. 건성 피부에 좋은 스킨푸드 제품들을 좀 보여드렸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뷰티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